네,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 토크 IT 제목 GPT 오고서입니다. 자, 오늘 시리즈로 저희 토크 IT와 또 IT 전문 기업 굿모닝 IT하고 같이 하는 시리즈 웨비나. 오늘은 이제 언택트 시대 때 이제 가장 또 뜨는 산업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에서 지금 어떻게들 활용되고 있는지, 또 그런 추이들, 또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굿모닝 아이텍의 김성태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태입니다. 김선생님, 그때 우리 두달 전에 얘기할 네. 때는 마스크 없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어떠세요? 지금 마스크 끼고 하니까. 안경에 김이 차고 좀 그런 일이 있는데 곧 이제 마스크 없이 방송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좀 실감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스크 끼고 하니까. 네. 네네네. 자, 오늘 뭐야? 하기 전에 뭐 퀴즈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퀴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느꼈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누가 그것을 과연 이끄는 사람일까라는 것들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는 보기처럼 CEO 혹은 CTO 혹은 또 다른 C레벨의 임원분들이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CEO, CTO 말고 네. 또 다른 C로 시작하는 게 뭘까? 네, 댓글로 네. 제일 먼저 네. 쓰신 분한테, 하신 분한테 저희가 커피, 디저트 세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답이 아마 나오겠죠?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그죠? 네네네. 자, 그 어떠세요? 요즘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가지고 문의 많이들 오고 어떠세요?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좀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느끼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고객분들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몸소 느끼시는 단계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자, 그 정답은 이제 코비드, 네. 그죠? 코로나, 네. 같은 C로 가는 거죠. 네. 네. 강력하죠, 진짜 강력하죠. 그렇죠. 네.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분도 2년이 걸려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거를 한 두 달 만에 네. 세상을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네. 코비드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뭐야 두 달 전하고 네. 좀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COVID-19, 코로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예를 들어서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부분이었죠.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도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분기 지출액도 전 세계 글로벌하게 35조가 돌파되고 있고 역대 최고 수준이고 금융 쪽에서도 클라우드로 AI나 그런 금융 빅데이터를 가속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전환에 불붙었다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코로나와 클라우드는 지금 같은 키워드로서 연관 검색어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코로나로 인한 클라우드의 시대가 활성화되고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장이 뭐 7, 8월 달 기사를 이제 스크립팅 하시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실제로 그 굿모닝 아이텍에서 의사님 이제 뭐 다양한 또 구성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클라우드 하는 집단도 있고 안 하는 집단도 있고 뭐 어떻습니까? 실제 그 회사 내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제 저희가 이제 주간 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고객분들을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담당하는 영업분께서 발표하시기를 특정 고객사는 건물이 봉쇄됐기 때문에 직접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가서 설치할 수도 없고 미팅도 하기 어렵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도 계신 반면에 클라우드 영업을 담당하신 분은 8월 말부터 준비해서 지금 준비 단계 개발계 업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이 원만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온프라미스에 실제 구축하는 것과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것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이게 좀 양극화처럼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죠? 그 아까 뭐 예를 들었던 그 고객이 이제
중요한 업무였다면 반드시 온프라미스보다는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물론 이제 기술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뭐 이런 코멘트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렇게 간다면 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기업은 또 개인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가 앞으로 이제 네네. 또 각광을 받을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생각하면서 네. 뭐 준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맞습니다. 네. 네. 요즘 저는 어그제 기사 보니까 라이더가 요새 네네. 없어서 못 구한다고.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네. 식당도 문을 닫고 배달도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직종, 새로운 업무,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다음 얘기를 드리면 이 클라우드와 이제 코비드가 연관 검색어가 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코로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으로서 이제 클라우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클라우드가 이 해결책 혹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예를 좀 들어보이면 몇 가지 그 뉴스의 스크립트를 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면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교육도 이미 끊어져 있다는 얘기고 이건 멀리 보지 않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 수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확진자 늘고 사망자 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생활 자체라는 것도 끊기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의료도 붕괴되고 있고 어려움이 교육이나 또 다른 사회적인 측면 모든 데서 끊어지고 있고 절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클라우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노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뭐 여기 있는 요 자료들은 어떤 자료입니까? 이거는요? 최근에 뉴스에서 봤던 기사인데 너무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좀 준비를 했던 거고요. CIO 코리아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IT 리더를 위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7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탄력적인 문화나 사용할 수 있는 IT 자원을 점검하거나 네트워크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코로나 1차 유행 시기에 하지 못했던 범했던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걸 하자 그리고 보안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식의 그 전략이라고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가지 중에서 네. 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그래도 딱 와닿는 건 어떤 겁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보면 세 가지가 될 것도 같습니다. 탄력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워낙 어려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혹은 기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방문도 어렵고 원격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비대면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IT 엔지니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도 그러한 IT 엔지니어들에 대한 그 충분한 노력에 대한 것도 보상도 생각해야 되는 IT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있겠고요. 네. 사용할 수 있는 IT 자원을 점검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또 예를 잠깐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2월 달에 제가 고객사에 가서 어떤 POC를 했던 회사예요. 미디어 제작 업체고 색조 보정을 하는 업체였는데 상암동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를 방문했는데 막상 건물 앞에 도착했더니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 건물이, 때문에? 예, 건물이 봉쇄, 폐쇄가 돼서. 방역자가 나, 네네, 맞습니다. 나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난감했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쓰고 계시는 워크스테이션이 다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출근하실 수도 없고 그간에 해봤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진행하려고 했던 POC가 무기 연기 혹은 무산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IT 자원을 재택이나 혹은 원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를 더 빵빵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보안도 더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플랜 B, 네. 플랜 B를 네. 항시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 놓고 미리 네. 연습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플랜 B를. 네네. 저도 사실 이거 뭐지만 그 제가 만약에 저희 쪽에 누가 김희생 만약에 네. 뭐 걸렸다면 코로나에 네.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저 자가격리 그렇죠. 되거든요. 네. 2주가. 네. 그 자극이 됐을 때도 저희 이제 이 토크IT가 네. 이게 가려면 네. 네. 이제 플랜 B를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이죠. 네, 예를 들면. 네. 네.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전략 7가지 대비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7개의 전략이 우연하게도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제가 지금 작성을 하다 보니까 무지개와 클라우드가 같이 있던 사진을 좀 찾게 됐어요. 네. 이 7가지 전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클라우드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비즈니스를 이제 크게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중에 이제 클라우드 VDI라고 하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형태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다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온프라미스에 구축하실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하실 수도 있으세요. 나와 있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을 하시게 되면 구축 시간이나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증된 안정성과 보안 수준을 믿고 유연하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클라우드 VDI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에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던 인터뷰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민 버추얼 데스크탑 프로젝트라고 하는 상당히 모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여기가도 봤지만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온프레미스 이거는 이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VDI로 요즘 같은 세상에 이쪽이 많이 또 성장을 하고 있나 보죠 지금? 클라우드 VDI를 구축하기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VD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온프레미스에 구축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스크탑 서비스들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수월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이제는 이제 항상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직원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이 접속하기도 하니까. 네네. 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최근에 재택근무를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데스크탑을 실제로 쓰고 계신 분들은 재택에서 근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고요. 노트북을 쓰고 계신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 어떤 제조업체에서는 라인에 쓰고 계시는 그런 장비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쓰고 계시는 장비라 그러면 집으로 가져가실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집에서 업무를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버추얼 데스크탑이 필요한 그런 네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현황은 현재까지 온프라미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게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나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데스크탑이나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률은 클라우드로만 사용하는 비율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요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데스크탑의 사용 추이를 이제 좀 보게 되면 숫자만 놓고 보면 클라우드 호스팅 하고 있는 클라우드 VDI, 네. DA, DAS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숫자를 놓고 보시면 그렇겠는데 사실 온프라미스에서 쓰고 있는 VDI가 현재까지 매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높지만 네. 매년 연 평균 성장하고 있는 비율을 보게 되면 약 4배 정도로 클라우드 VDI가 훨씬 더 많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DC 리포트에 보니까 네. 맨 우측 하단에 보니까 짧게 보니까 이 조사가 2018년 네네. 2월 달 된 거네요. 네네. 예측이 된 게. 네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하나. 네. 네. 지금 하거나 내년도에 봐서 올해의 그 데스크탑 가상화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비율, 전체적으로 높을 비율 중에서도 클라우드가 더 높았는지 여부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VDI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방식을 구축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온프라미스에 구축하는 VDI고 보시는 단계 계층을 모두 다 고객분들이 설계나 구축 운영을 담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입 비용이나 운영 비용,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호스팅된 VDI를 보시는 것처럼 윗단에 있는 3개 정도의 계층까지만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되고 나머지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대신 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프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인 애저에다가 VDI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이퍼바이저나 VDI 소프트웨어를 VMware가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필요한 인프라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라고 하는 애저 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VD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온프라미스 VDI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나 인프라에 대한 유연한 확장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네네. 이 좀 호라이즌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가 이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런 이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네네. 어떻습니까? 이것만 100%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나요? 아니면 기존에 온프레미스도 있고 네. 이것도 같이 이용하고 그런 고객들이 더 많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네. 이미 온프레미스에 구축되어 있는 고객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VDI 환경을 더 구축해야 된다고 할 때는 아, 네. 기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환경만 퍼블릭 클라우드 가실 수도 있고 기존의 업무 VDI 환경이 소규모였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아. 퍼블릭 클라우드로 완전히 다 네, 네, 네.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점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일 겁니다. 비용 절감 효과나 아키텍처를 모두 다 유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기업 내 일정표에 정확하게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용 사례는 기존에 애저 구독이 있다 그러면 가장 편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먼저 하시기에는 부담되실 고객들도 있으실 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 있을 경우에도 편안하실 거고 없으시다 그래도 유연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격 정책도 사용량 기반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규모의 IaaS를 제공하고 있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를 원하실 경우에 이렇게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를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용 사례는 인수합병이나 해외의 계약직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의 계약직이 있으신데 그분들한테 실제 온프라미스의 데스크탑을 물리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분들이 악의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좀 들었는데 데스크탑이 도난 사고가 일어나거나 혹은 데스크탑에 본인들이 작성한 데이터를 다른 경쟁사로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꼭 그렇진 않지만 해외 일부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VDI 서비스로서 데이터에 대한 유출도 금지할 수 있겠고 데이터 자원에 대한 금지, 유출 금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이제 뭔가 이제 해야겠다 네네.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한 기간이 얼마 만에 이게 딱 할 수가 네. 있는 건지 네.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요. 네. 저희가 언제든지 POC를 할 수 있는 유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네. 애저 상에서 네. 고객이 원하시면은 원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빠르게는 반나절 내에 테스트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테스트 환경은 그냥 클라우드 있으니까 네네. 고객이 접속해서 볼 수 있게 거기서 네. 해볼 수 있게 정말 중요한 건 고객의 네트워크와 애저 클라우드 네트워크 간에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만 해드리면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VPN 구성하는 거는 빠른 경우엔 반나절 이전에 다 끝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눈여겨봐야 될 비즈니스 이제 클라우드 VDI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장점 네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멀티 클라우드 구축하실 수 있고 지금 호라이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60개의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해외에 계실 경우에도 데스크탑 구성하실 때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 비용도 절감을 하실 수 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두 번째는 클라우드 백업인데요. 여전히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실 경우에도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특정 이제 웹사이트에 나와 있던 얘기인데요. 특정인이 즉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랜섬웨어가 걸렸고 자기는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는데 감염된 파일을 치료해 주느냐 혹은 복구할 수 있느냐 혹은 이것에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그 클라우드 업체가 해주느냐 물론 이건 개인 사용자에 대한 클라우드의 개념이지만 네.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대답은 이런 경우예요.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는 해커한테 돈을 주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복구 업체에 가서 데이터 복구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비싼 비용에 대비도 대실 가능성도 낮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기업 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조사 기관에서 보신 것처럼 멀웨어 감염도 실행 파일 혹은 오피스 문서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쓰는 경우죠. 이미지 특수 파일 통해서도 멀웨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클라우드의 그 서비스 환경 인프라 환경을 옮기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은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도 그냥 감염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워낙 특이한 방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모바일로도 그렇고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백업이나 복구 플랜 B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은 여전히 클라우드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80% 정도가 데이터 손실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이 책임은 그 기업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업이 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데이터에 대한 손실은 고객이 사용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이 사용하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것은 인프라 담당하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게 맞지만 데이터에 대한 손실은 여전히 고객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클라우드 타입에 따라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온프라미스는 이번에 말씀은 제외하고요. 인프라에 대한 책임,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한다는 것을 먼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리적인 호스트나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클라우드 제공 업체, 공급자가 하셔야 되지만 여전히 데이터에 대한 것은 클라우드 형태가 SaaS, PaaS 혹은 IaaS인지 간에 고객의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하신 그 데이터 보호, 복구를 위한 솔루션으로 저희 굿모닝 IT기 애저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을 위한 빈 백업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큰 특징은 각각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애저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내에서는 빔이라는 소프트 백업 소프트웨어를 마켓플레이스에서 언제든지 구독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구독을 하시면 계정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설치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 설치하시는 데는 한 2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2분 정도 걸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그 서버 환경을 폴리시 정책을 만든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프로텍션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굿모닝 IT기 해주는 거는 뭡니까? 거기서 굿모닝 IT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굿모닝 IT는 빔에 대한 서비스 그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고객이 원하시는 환경을 분석한 이후에 각각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아까 정책 같은 설정할 때? 네, 맞습니다. 어떤 스토리지 백업, 레퍼지토리 저장소에 백업을 하고 어떤 복구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죠. 중요한 업무가 있는 V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브젝트보다는 좀 더 매니지드 디스크라고 성능이 빠른 쪽에다가 스냅샷 형태로 백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것이 정책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되면 블록 스토리지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옮길 수도 있겠고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복구하실 때는 어디다가 복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지 이 백업된 것을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또 다른 멀티 클라우드 혹은 온프라미스에 복구를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그것마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네이티브 애저에서 제공하는 스냅샷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따른 자동화된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VM 전체나 파일 단위로 백업을 해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 효과적 혹은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빔 백업 후 MS 애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업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세우고 어느 위치에 백업을 하면서 스냅샷은 버전을 몇 개까지 관리하겠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한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에 따른 월간 비용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빔 백업 소프트에서 이미 알려줍니다. 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예측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 내가 복구할 때는 어떤 정도의 VM 타입에다가 인스턴스 타입에다 복구를 할 것인지 스냅샷은 몇 번을 가져가면 그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업무는 성능이 빠른 디스크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동할 수 있도록 비용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애저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그룹이라는 것과 리전이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그룹이나 리전별로 데이터를 이중화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복구를 좀 더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내부지만 최대한 더 격리를 시키자는 거죠. 네. 특별히 말씀이 뭐 가용 영역 서브넷 혹은 또 다른 리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막 들어와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클라우드 이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단계 이동성은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쓰고 있던 그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애저로 했을 때 애저에서는 자동으로 그 VM에 대한 것을 복구 혹은 또 다른 것으로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멀티클라우드 혹은 다시 온프라미스로 옮겨서 복구나 또 다른 백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분야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네.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서 운영 시스템과 백업 환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브넷을 나눠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운영 시스템과 백업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거기에 이제 워커라고 하는 백업을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별도의 VM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지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VM들을 Azure Blob Storage의 데이터를 정책에 따라서 백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운영 시스템의 VM에 혹은 Azure 디스크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 방식에 따라서 복구를 바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스냅샷을 통해서 같은 영역 내에 있던 좀 더 빠른 영역의 스토리지에서 바로 복구를 그 VM이 있던 자리에 복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가장 빠른 복구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Azure Blob Storage로 넘어가 있는 혹은 정책에 따라서 조금 지났지만 데이터의 변동, 이동 혹은 변경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블럽 스토리지에서 바로 워커를 통해서 그 자리에 복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필요한 경우에 장애가 난 이유를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엎어 쓰기를 하지 말고 또 다른 VM의 위치에다가 복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새로 생성된, 복원된 그 VM에 대한 정책이나 설정을 새롭게 기존의 환경과 똑같이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냅샷에서 복구하실 수도 있겠고 블럽 스토리지에서도 복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VM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특정 사용하던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를 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찾을 수가 없을 경우에 백업받았던 그 데이터 스냅샷을 통해서 특정 파일만을 복구를 해내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워커는 그 스냅샷에 있었던 그 이미지를 모두 다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여기에 쭉 폴더별로 뭐가 있었는데 이 폴더 중에 어떤 파일을 복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제가 그 파일을 선택하고 복구를 하게 되면 그 위치로 자연스럽게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일만? 네. 네. 그 다른, 파일만 이동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변동시키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스냅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zure Blob Storage에서도 복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지금은 이제 Azure 내에서만 복구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지만 온프라미스로도 다시 복구를 해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에 빔의 그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그걸 통해서 온프라미스 내에 있는 백업 리퍼지토리와 Azure Blob Storage를 동시에 보고 있다가 데이터 백업을 호출을 해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가상 환경의 VM을 복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그 백업 리포지토리 없이도 즉각적으로 바로 다시 온프라미스에 있는 가상 환경으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멀티클라우드 또 다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애저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쪽으로도 이전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클라우드를 쓰시면서 좀 더 한쪽 클라우드의 장애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또 다른 쪽 클라우드에서도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빔 백업 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솔루션을 말씀드렸고 그 솔루션은 네 가지의 큰 특징으로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기 뭐야 그 굿모닝 아이텍은 여기서 왜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빔을 선택하셨나요? 빔 백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포커스 되어 있는 가장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게 가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아이텍은 가상 환경을 위주로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까지 비즈니스 확장이 되고 있는 환경이고요. 저희가 고객, 지금 기존 고객사뿐만 아니라 가상화를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는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빔 솔루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물론 고객의 요구사항이 가상화 환경이 아닌 또 다른 클라우드나 혹은 물리적인 혹은 별도의 파일 서버나 NAS 같은 게 요구될 경우에는 또 다른 솔루션으로 혹은 빔 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는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빅데이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금융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고 최근에는 금융의 마이데이터 같은 그런 비즈니스 프로젝트도 요청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 굿모닝 아이텍에서는 빅데이터나 혹은 AI 사업을 위해서 예전부터 같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이제 클라우데라라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라는 그 오픈소스 기반인 하둡 배포판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그 버전으로 네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서비스나 커스터마이징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호트넛스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주로 사업이 이제 머신러닝, 클라우드 그 배포판을 클라우드라 배포판을 통해서 머신러닝과 분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모두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라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스파크를 운영하고 계신 고객 수와 그리고 네. 클라우드라에서 분석을 위한 임팔라를 구동하고 계신 고객도 저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국내에서도 클라우드라를 네. 통해서 많은 금융업체에서 빅데이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쪽에 요구를 하시고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객사를 지금 보유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는 클라우드라 이제 뭐 하드웨어 이런 걸 쓴 것이 온프리미스에서 많이 쓰고 있죠? 아직 클라우드보다는. 현재까지는 주로 네. 온프라미스에서 빅데이터 구축하신 고객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구 사항들이 급작하게 변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파일럿 시스템으로 구축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구현하시는 것도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클라우드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 디렉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저의 클라우드라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각각의 필요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필요한 환경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라는 애저 환경에서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좀 보이겠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것, 그리고 IoT, 그리고 운영 DB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데이터들을 가공하거나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라의 클라우드라 디렉터를 이용하시면 애저 환경에 필요한 클라우드라 매니저라든지 각각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CDH 배포판에 대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플러그인에서 수월하고 아주 쉽게 GUI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되거나 혹은 실수할 수 있는 영역도 이미 사전에 다 예방하실 수 있고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클라우드라 디렉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디렉터가 멀티 클라우드 지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온프레미스에 있는 기존의 네. 클라우드 네네. 뭐 데이터 레이크가 있으면 온프레미스에 네네. 클라우드 디렉터를 설치하면 네네. 얘가 이제 애저뿐만 아니라 AWS든 GCP건 다양한 클라우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분석도 할 수 있고 GPU를 또 이용할 수 있게 네네, 하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아주 고객 민감한 정보는 네. 아직까지 온프리미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GPU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네. 것은 클라우드로 바로 가서 거기서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바로 정확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온프리미스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서 저렴한 비용의 컴퓨팅 자원이나 저장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네.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클라우드 공급업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클라우드라가 클라우드 환경의 구축이 용이한 이유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환경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만 우리는 분석을 할 건지 혹은 이 시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꺼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프라미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혹은 퍼블릭으로 가서 연동해야 될 경우에 하이브리드 혹은 멀티클라우드 이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저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 플랫폼으로 유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60개의 리전이 있고 국내에도 2개의 리전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고객이 준수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도 가장 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애저를 사용하게 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해드리면 클라우드라는 온프라미스뿐만 아니라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도 구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클라우드라 디렉터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배포하실 수가 있겠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 환경 혹은 운영 분석 환경, 빅데이터 환경, 머신러닝 환경 모두 다 하나의 기반에서 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일 보안 프레임워크를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아주 유리하고 필요하실 경우에는 그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보안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전 세계에 이것만은 우리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발표하신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데이터 댐이라는 구축한다는 것 다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데이터를 가둬뒀다가 그 데이터를 가장 쓰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서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국민의 환경에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그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환경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 해봤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디지털 뉴딜 관련된 펀드가 뭐 20조인가 30조인가 네네. 그거 이제 펀드 이제 뭐 부축하나 한다고 펀드도 공모한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하실 수 있겠고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식을 좀 달리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아주 구식 얘기라고 하면 빅뱅이나 뭐 워터폴이나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데브옵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개발과 운영이라는 것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까지는 개발 환경을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약 35% 정도 이상이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이 무엇이냐?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PI라고 들었는데, API는 저쪽과 내가 서로 틀리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API를 통해서 서로 호출하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API 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기존에 우리가 가상화를 알았던 OS를 공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OS는 별도로 가져가고 그리고 인프라를 공유해서 쓰는 상황에서 이제는 OS 위에 필요한 그런 모듈만 따로 올려서 컨테이너화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마이크로 서비스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하게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듈들만 갖다 놓고 쓰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다 쪼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가져올 필요 없이 필요한 것들만 호출해서 쓰고 필요한 사람하고의 협업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바로 DevOps인데 협업해서 만들고 배포하는 것도 아주 촉진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클라우드 네이티브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해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혁신도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만한 그 모듈들을 가지고 이미 테스트했던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가 높다는 거기도 했죠.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든지 컨테이너 확장을 하거나 그렇게 통해서 모듈 확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확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프라미스에서 직접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애저상의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를 만들고 CI/CD를 하고 호스팅을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패치 확장 모든 이런 작업들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로 자기가 다 하겠다면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기업 내에서 네, 그렇죠. 전담팀이 다 하겠다. 인프라도 구축하고 다 해야겠다 하는 것이지만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클러스터 호스팅이나 업그레이드 패치 확장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업체로 다 이양할 수, 이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들고 개발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업무에 어떤 협업 필요한지에 그런 생각만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018년 발표 이후에 AKS라고 하는 Azure Kubernete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약 10배 정도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Kubernetes 환경을, 개발 환경을 진짜 개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저희 그 고객분들 중에 한 분도 이런 환경을 쓰고 계신데 CI/CD 환경에서 클라우드에서 개발하면 정말 쉽거든요. OS도 뭐 업그레이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프로젝팅 하면 되고 필요한 모듈이 있다 그러면 금방 다시 깔면 되고 이게 예전 같으면 직접 방문해서 그 인프라에 접속해서 이게 맞는지 호환성 체크하고 일일이 다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 의뢰도 해야 되고 회의도 그렇죠. 해야 되고 원격지에서 전화 한 통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 이후에도 1시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하면
뭐 10분 내에 작업 끝났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참 그 개발자도 좋겠지만 네. 이걸 개발 의뢰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현업 부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업 부서가. 네. 현업 부서 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렇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네네. 될 수도 있고 개발 네. 쪽 업무 개발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굿모닝 IT에서도 이런 쿠버네티스 관련된 네.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시나요? 네. 지금 뭐 워낙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네.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아. 옆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팀도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본부 내에 네. 인원을 계속해서 충원하고 있고 아. 더 뽑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필요한 프로젝트에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정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게 되면 네. 뭐 난이도라든지 네. 뭐 좋은 점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뭐 실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지 해보셨으니까. 네. 쿠버네티스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존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획기적인 방식,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편하게 잘 이용하세요. 언제 뭐 이렇게 바꿔 누가 뭘 해라고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협업이 잘 되고 있는데 네네. 이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가 워낙 또 빠르고 변경도 빠르기 때문에 그것에 빨리 쫓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 쫓아가기 힘들다라고 느끼시면 그게 어렵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럴 때 그래서 뭐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셀프 서비스 뭐 다 준비하셔야 되고 클라우드 환경 이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클러스터 생성이나 업그레이드 확장을 위해서는 각각의 필요한 작업들이 이렇게 4-5 정도의 단계가 필요한데 매니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단순히 하나의 커맨드만으로 모든 작업들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네이티브 사용 사례는 중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 할 때 현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DevOps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버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실시간 원격 측정 데이터를 많이 올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해내는 게 편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실 수 있겠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개발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 컨테이너 환경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언제든지 쉽게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하게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업을 통해서 API 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민첩성이 있을 수 있고요. 머신 러닝 성능을 높일 수도 있는 다수의 자원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IoT 같은 경우에도 장소에 상관없이 이식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좀 급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이제 말씀드릴 게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고민하실 부분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나는 구축을 해왔거나 온프라미스에 구매를 해서 썼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혹은 구매해서 쓰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구축, 구매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다 알으셔야 되는 거죠. 사용법이나 뭐 이런 것들. 네. 만일 조립을 해야 될 경우라면 직접 조립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서비스도 맡기셔야 되고. 근데 요즘에 나온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구독이 있는 거죠. 렌트카고도 또 다른 개념인데요. 네. 내가 필요한 자동차를 원하고 어떤 시기에만 요청을 하면 그 자동차를 제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서비스를 맡길 필요도 없고 고장나면 다시 또 다른 걸로 구독을 바꾸시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구축이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구독이라는 걸 통해서 빠르게 전환을 하시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 대부분이 구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현명하게 구축 혹은 구매를 할 것이냐 혹은 다 만들어져 있고 서비스만 이용하는 구독을 할 것이냐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계속 제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차가 요거는 어떤 기회를 넣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엔지니어링은 뭘로 바꾸는 게 좋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귀찮다라고 생각되면 네. 쓰다가 알아서 호출되면 가서 맡기면 꼭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 상상해보니까 만들면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자동차가 딱 왔으면 그렇죠. 필요한 자동차가 언제든지 오고 그렇죠.
이번에는 자동차 색깔을 계절도 바뀌었으니까 다른 색깔을 쓰고 있겠다. 그렇죠. 뭐 이런 네네. 게 구독을 통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아니, 오늘 오픈카를 탄다든지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을 하는 경우 이외에 구축할 경우에는 그만큼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준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프로젝트를 지금 중요도가 높은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봉쇄가 돼서 직접 구축도 구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만큼 고객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도 많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잡한 것을 언제든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 ICT를 구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구축 혹은 구매할 것이냐. 그래서 온프라미스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됐든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쓰실 거냐 라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프라에 대한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비즈니스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만약 구독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인프라보다는 저는 비즈니스를 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만큼 향후에는 인프라보다는 비즈니스를 더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실 점은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MS Azure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제일 많은 60개소의 리저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도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지금 이사님 답변해 주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름 두 명을 이따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반영했고 또 굿모닝 아이텍에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컨설팅이라든지 맞춤형 상담 아니면 맞춤형 세미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빙 클래스라고 거기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규님은 세미나들 중에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데 MS Azure가 타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 뭐 장점 딱 하나만 있다면 뭡니까? MS Azure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있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있으시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라이센스 비용뿐만 아니라 지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서준희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재개발 측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재개발 측면 새롭게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고민할 부분은 일단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겠다라고 고민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이전하고 비용 최적화 클라우드로 가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개발을 빨리 하거나 뭐 효율성 혹은 애실리티를 높이겠다 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비용 절감하겠다 그러실 경우 비용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계약 구독 방식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은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기에 좋고 최적인 것들을 고민하시고 적용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만약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온프라미스의 가상 환경을 한번 구축하신 이후에 그것을 클라우드로 이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굿모닝 아이텍의 또 전문가분들께서 더 답글을 남겨주시니까요.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원우님, AKS에서 서비스 메시 부분은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되며 사용에 대한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요? 이건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서비스 메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버 자원을 이용하셔서 구축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버 없이 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비용은 사실은 애저 비용 청구 혹은 비용 계산기 쪽을 보시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하시냐에 따라서 월 가금을 하실 수 있고 페이해주고 실제 쓰시는 만큼만 하실 수도 있어요. 서비스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 로인 분께서 막연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쉽게 확장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보안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시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커넥티 서비스 쪽이 될 텐데요. 즉 구현하실 때 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쿠버네티스 환경 자체를 프라이빗 환경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도록 그리고 VPN 통해서
사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직접 거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환경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얘기는 네트워크 보안 혹은 뭐 인프라 보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인프라 보안 쪽은 다들 그 아까 말씀처럼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거지만 여전히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보안이나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고객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보안 관제 그런 솔루션들도 당연히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어차피 API로 할 거니까 그 API들에 대한 보안은 그건 고객이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여전히 그것은 고객이 담당으로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네. 박우일님, 현 아까 장표에서 반 네모로 체크되었던 3건 항목들에 대해서 얼만큼 애저상에서 가능할까요? 디버깅이라든지 아무래도 원 플랫폼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장표가 정확하게 그 마지막 커뮤니티스의 패치 몰입되어 있는 맞아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패치를 하거나 그 디버깅하거나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클라우드 업체의 그것은 책임입니다. 디버깅한다는 얘기가 혹시 그 물리적인 장애나 혹은 구성상의 장애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반 네모로 되어 있었다고 있는 부분은 고객이 직접 책임지고 혹은 클라우드 업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고 하면 여전히 고객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디버깅 문제가 물리적인 문제나 인프라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클라우드 업체가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유정근님, MS 애저를 이용해서 재택근무 시에 즉각적인 리소스 재분배가 가능한지요? 클라우드는 리소스에 대한 재사용, 재분배 그게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어떤 사용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택 혹은 원격 근무 시에 예를 들어 VDI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 VDI의 사용 시간 혹은 자동 꺼짐, 셧다운 그런 것도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네. 필요하신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그 자원을 더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종호님, MS 애저의 랜딩존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가요? 랜딩존은 MS 애저에서 저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VDI에 대한 얘기. 조금 답변을 한번 좀 봐볼까요? 네. 그 저희 분이 답변을 잘 달아주신 것 같은데. 네. 예, 랜딩존은 애저에서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및 그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발이나 엔터프라이즈 규모 마이그레이션 필요하실 경우에 그러니까 쓰고 계신 환경에서 개발 쪽을 먼저 하시고 운영 환경으로 가시기 전에 그 랜딩존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CI/CD로 개발 쪽을 만들어 놓고 이게 랜딩존이고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운영 쪽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님, VDI에서 사내에 있는 NAS 사설 대역으로 접근되도록 할 수가 있는지요? VDI에서 사내에 있는 NAS,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테스트했던 그 반대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내에 있는 VDI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그 간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VPN을 통하면 가상 네트워크 해놓고 같은 프라이빗 대역대라고 하지만 통신이 가능하기만 하면 네. 지금 원하시는 NAS 대역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네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경희님, 굿모닝 IT에서는 애저뿐만 아니라 타 클라우드, AWS 같은 것도 기술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팀이라고 해서 MS 애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AWS나 GCP 혹은 국내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네이버, 케이티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상민님, 이경희님처럼 여러분들 좀 그 뭐야 아직 실력만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귀엽잖아요 이모티콘고 얼굴 안 내도록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 이렇게 이미지 파일 올리시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 네, 다음부터는 우리 만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영진님, 애저의 스냅샷으로 파일 레벨 복구 진행하기 전에 해당 가상 머신의 정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가상 머신의 정지가 필요하다는 건 서비스가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백업 복구 시에 그러니까 정지가 된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지하지 않고도 파일 레벨 복구가 가능합니다. 전승우님, 국내 금융권 도입 사례가 궁금하다고요.
국내 금융권 사례는 원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많이 하죠. 네네. 네. 금융권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고요. 금융권에서도 이제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그런 게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특히 금융권 규제 그걸 준수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아, 제이체님, AWS 기반으로 일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프라이빗 개념으로 별도의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하면 애저와 이중으로 구축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AWS로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그 인프라를 프라이빗 개념으로 애저에다 구축하신다는 얘기신데 구축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되시고 둘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상호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저랑 AWS랑 연결하기 위해서 AWS는 뭐 예를 들면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애저에서는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둘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쓰실 수가 있죠. 네. 지금 조영범님은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닌 데이터 유선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데이터를 유선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해서 삭제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데이터 손실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비율이 이었거든요. 네네. 인프라가 측면에서 보면 그 데이터가 뭐다라는 것은 인프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는 그 데이터가 손실됐다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책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보호나 복구는 고객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정환님, 온프리미스에 있는 MS의 AD 서버와 연동을 위해서 별도의 MS 에전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는지요? 또 온프리미스 내 VMware 호라이즌 시스템을 정책을 적용하고 단일 관리 화면에서 통합 유지 관리가 가능한지요? 온프리미스의 MS의 그러니까 AD 서버를 애저에서도 등록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쓰고 있는 고객의 AD를 그대로 정책 이용하시면서 VDI 서비스를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없으시다 그러면 MS에도 그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온프라미스에 네, 그러니까 VM의 호라이즌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같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쓰고 계시는 온프라미스의 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영배님. 현장에 있는 운영 장비가 대부분 가상화가 아닌 레거시 형태이며 폐쇄적인 운영 보존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택 등 원격 근무를 통해서 접속 네트워크 제약으로 운영 장비 접속 및 관리상 한계가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대부분이 다 가상화 환경이 기반입니다.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한 가상화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레거시 업무라고 하시면 가상화 업무를 일단 사내에서 전환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전환하신 이후에 클라우드로의 이전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로님, 하이퍼바이저 위에 VDI들을 구축한다면 각 고객별로 하이퍼바이저를 따로 나누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할 텐데요. 동일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 있는 VDI들이 서로 다른 고객들 것이라면 한쪽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고객마다 고객의 구독이라는 게 필요하고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환경을 따로 만들 때 이미 다 나눠져서 들어가 있게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물리적으로 버추얼 데디케이티드 서버라는 걸 요청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 베어메탈을 아예? 네네. 네네. 베어메탈을 쓰실 수 있고 완전 이거는 우리만 쓸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비용은 좀 더 내셔야 되죠. 네네. 최호철님, 사내에서 애저 클라우드를 구축 사용하고 동시에 재택근무와 결합해서 이용하려면 인증 과정에서 보안상 어려움은 없을까요? 인증 과정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좀 있겠지만 UAG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원격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계정 정보 다 확인 이후에 네트워크에 들어오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내 뭐 국내에서 재택근무 하실 때도 보안에 대한 것은 UAG를 통해서 혹은 그 안에 뭐 방어벽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중택님, MS 애저를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위한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할 때 CPU나 메모리, OS 등을 선택해서 가상 데스크탑을 설정한 후에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으면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네, 대부분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CPU, 네네. 메모리, 그 VM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라준규님, MS 클라우드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할 때 온프리미스 환경과 어떻게 연동해야 하는지요? 오늘 말씀드렸던 가상 데스크탑은 애저 환경에 올라가는 VMware 솔루션은 호라이즌 클라우드입니다. 호라이즌 클라우드고 온프라미스에 이미 호라이즌 클라우드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유지, 통합 운영하시는데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김승준님께서는 이제 재택근무 근태관리 이런 것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아, 근태관리 솔루션은 별도로 따로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김승준님 그 근태관리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 10월 달에 저희가 토카이티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때 꼭 들어보시고 아직은 오픈되지 않았지만 웨비나 이벤트가 10월 달에 할 거니까 그때 노무사님도 나오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용규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새 애저 클라우드로 또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원래 클라우드가 아니었는데 MS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뭐 전환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네. 그거는 사티아 나델라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이제 구글에도 많이 있을까? 제가 네. 말씀드리기엔 감이 아닌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네. 강현웅님. 애저를 통한 VDI 환경을 구성하면서 M365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면 애저를 통한 VDI 구성이 필요하지 않아도 될까요? M365를 통한 문서 편집 및 주요 문서가 애저에 저장된다는 조건에서요. VDI 환경을 구축하는 거랑 M365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DI 사용하는 건 인프라 측면에서 얘기고 M365를 사용한다는 것은 SaaS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용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시거나 별도로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준설님 지금 빨리 1분 내에 질문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이용규님께서는 애저 자격증 없는 담당자라도 운영이 가능할까요? 애저 자격증은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저도 자격증은 준비하고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셀프 스터디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님 MS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적용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 중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의 종속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더 락인이 고민된다고요. 그 이제 클라우드 어느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서로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네. 벤더 락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에 구축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시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원주님은 애저 클라우드가 이제 SMB 중소기업이나 뭐 소위 이런 쪽에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고객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타겟 고객이 저 고객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VDI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POC를 해드릴 수 있고 몇 유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분들을 위한 그런 환경입니다. 네. 김성열님, 업무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하다가 익스할 경우에 환경, 데이터 이행 등에 대한 정책들은 잘 정의되어 있는지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서 다들 이렇게 그 계약서상에 다 있겠지만 나가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문제가 된다면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서 그 업무를 쓰고 계신데 그 데이터를 다시 밖으로 빼내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 밖으로 빼내시는데 있어서의 비용 절감 효과랑 이 데이터를 빼내는 데 있어 비용 지불할 거랑을 잘 고민하시면 엑시트하시는 데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고요. 아까 우리 저기 뭐야 그 코로나 그것을 그 퀴즈 냈는데 그 퀴즈를 그 코로나라고 쓰신 분이 남상청님 코로나 남상청님도 저희 그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보이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커피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질문자 한번 두 분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두 분을 딱 꼽았었다가 질문 좋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질문이 더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두 분은 제이 최 있었어요. 예, 그분하고 라준규. 네네, 그분이 좀 기억이 났었습니다. 자,
제이 최님하고요. 제이 최님하고 라준규님 요 두 분께서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마저 하시면서 저기 굿모닝 하이텍의 전문가 맞춤형으로 상담이나 컨설팅 세미나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모빙 클래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마지막 말씀 마셔볼까요? 네. 지난번에 같은 거 여쭤보셔서 클라우드 시작하자라고 답변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 클라우드 시작하자, 지금 아직도 시작 안 하셨나요? 시작하셔야 될 때 됐고요. 네. 지금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던 건 제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진행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를 하셔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다시 시작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토크하면서 플랜 B를 항상 상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다. 이제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플랜 B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플랜 B를 이 윤석한테 세상에서는 플랜 B를 꼭 확실하게 그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면 그것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어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그 내일은 오후 2시에 금융보안 관련되겠으니까 혹시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